이거 하나는 놓자. 어딘지 몰라서 지도 보고 왔는데 가까운 데였어. 내가 아침에 버스 놓치고 잘못 타서 사창사거리까지 갔다가 다시 왔어. 이쯤. 버스만 한 3번 탔네. 살찐 거 봐. 배고프다. 원래 살 밥 먹어. 많이 먹어. 피곤해. 주름살 이거 봐. 속상해. 고스럽게 잘 돼 있다. 그쵸? 은행이 아니라 증권이네. 창피해. 그래서 1층, 1층 다시 왔어. 1층에 있대. 아, 이 근처에 왕가탕 우유가 생겼네. 있는 줄 몰랐는데. 사먹어야지, 그럼. 한 개만 먹을게요. 돈이 없어요. 슬프지만. 캐릭터 너무 귀엽게 생겼어, 근데. 달콤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요. 토끼.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. 난이도가 높은 생딸기와 모든 과일을 세척한 후 안전하게 왕가탕 하나만 먹자. 딸기 세척 오케이. 다시 나눠야겠어. 들어오는 가격이 있다 보니까 라는데 너무 작아. 3,000원인데 사기당한 것 같아. 지금 사기당한 것 같은데. 시내 가면은 이거에 한 2배 큰 걸로 진짜 왕가탕으로다가 큰 걸로 주는데 비실비실 시들어가지고 작고 이게 뭐야 거의 고속감 아니에요? 황당한데? 맛도 설탕도 덜 발려져 있고 맛도 이상할 것 같아. 먹어보자. 아 겁나 딱딱해. 이거 얼었어 심지어. 시원하긴 한데 기분 나쁜 맛이야. 아씨 난 이런 거 먹으려고 상호로 산 게 아닌데. 나에겐 거금 3,000원이 이렇게 난리다니 너무한 거 아냐? 진짜 너무 쪼만하고 얼어있고 덜 굳어있고 근데 탕후루냐고 그냥 얼음딸기 얼린 거 자그만한 거지.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그렇지. 아, 잘 씹히지도 않아. 너무한 거 아니야. 맛이 없진 않은데. 시내 가서 사 먹을 거. 후회 된다. 근데 다시는 안 가야지. 직근처 생겼는데. 돈 아까운 거 처음이야. 지금까지 수도 없이 왕가탕으로 가봤지만 이렇게 작고 마르고 큰 크기도 이렇게 좀 미니 딸기 3,000원에 파는 거 처음 봤어. 혼자 딸기는 얼었고 설탕은 얇고 잘 굳지도 않았어. 비싼 거는 쓰레기 버리고 천연 딸기라 비싼 거 같은데 모르겠어. 건강엔 이게 더 좋을려나? 근데 좀 작아요. 솔직히 건강 사용할 바에 진짜 딱히 사먹고 말지. 아, 부담비한 기분이야. 기분이 더럽네요. 어지럽다. 근데 소리는 좋아. 이 집에 가자. 맛없어. 진짜 얼음 비린내나. 냉동고에 엄청 오래 얼려놓고 안 파는 거
안 팔린 걸 주워다 주는 것 같아. 개 기분 나빠. 다음에 왔는데도 있다 보면 안 먹어. 그냥 시내 가서 먹자. 후회됩니다. 네, 햄씨발 돈만 버렸네. 욕 나와. 이 돈으로면은. 어, 죄송해요. 욕해서. 떡볶이 사먹고 말지, 이 돈이면. 씨. 후회되네. 뭐지 같다. 꽃챙이는 바닥에 버리면 다 누가 다치니까 가져가서 버립시다. 씨.